이러다 입에 딱 나오면은 어휴 앞에 있어. 오, 너 나온다, 너 나온다. 안 돼, 네, 나오지 마! 무서워. 꽃게 쫄보야. 꽃게. 여러분은 지금 개그품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믹스 매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나나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믹스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믹스매치, 이런 자켓에 모자를 쓴다던가, 깨끗한 수트에 캐주얼한 뿔테를 쓴다던가, 아니면 캐주얼한 옷에 금테를 한다던가, 이런 믹스매치를 좋아합니다. 오늘 저는 자켓에 트랙 팬츠 그리고 모자까지 써서 믹스매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소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울 자켓에 뭐 저지 팬츠에 모자? 이런 건 안 어울렸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자켓이 포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소재에서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바지나 신발, 모자 이런 믹스 매치 이런 걸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믹스 매치를 얘기하는 건 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휴가 여행 같은 데 가다 보면 6월, 7월, 8월에 입는 룩이 제가 보기엔 비슷합니다. 보통 반바지에 슬리퍼나 쇼리, 반팔 티셔츠 혹은 칼라 티셔츠, 이렇게 대부분 나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통 일상 룩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 뭔가 얹어졌을 때 예쁜 느낌이 뭘까, 킷을 위에 툭 걸쳐줌으로써 캐주얼 룩에 믹스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됐을 때 저분 약간 센스 있네, 옷 좀 신경 써서 입었네 라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연습해 보세요. 이현아 소리 질러. 박사 소리 질러. 목이 갔어. 아, 풍차 돌리기. 우와. 우와. 해가 엄청 뜬 것도 아니고 비도 안 오고 선선하니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자켓 입고 다니기에 너무 좋은 날씨라고 할까요? 비행기 소리가 많이 나네요. 비행기 어디 있지? 오! 저기 있다! 을왕리 해수욕장 가는 길에 나오는 마시안 해변이 있는데 여기에 갯벌 체험이 있더라고요. 쪼기 여기 식사만 하고 가려던 참에 여기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어우 좋은데요? 이거 막 어렸을 때 이거 잡아서 튀겨 먹고 그러지 않았어? 우와 또 들어왔다. 나왔다! 어떻게 해! 나왔어! 우리 엄마가 잡았다. 우리 엄마가 잡았어. 우리 아빠는 안 돼? 아빠는 물릴 것 같아서. 커피 같지 않아요? 식사 끝난 다음에 자판기 커피 먹는 김은 이러다 입에 딱 나오면은 어휴 앞에 있어. 오, 너 나온다, 너 나온다. 안 돼, 네, 나오지 마! 이렇게 잘 잡아? 우리 엄마는 빨라. 오. 얘네가 별거 아니야. 생각보다. 어, 아빠 못 잡겠어. 무서워. 어. 아빠가 제일 커서 무서워해서 그치? 도망가는 거지. 맞아. 근데 거꾸로 꽃게. 아빠는 꽃게가 무서워. 꽃게 쫄보야. 쫄보. 꽃게. 입에 거품 물고 있어 지금. 열받은 거 아니야? 개거품. 아, 아 여러분은 지금 개거품을 보고 계십니다. 오, 어떻게 먹었대요 어렸을 때 이런 걸?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 촌놈이에요. 진짜 갯벌 체험이네. 우와 서 잡았다. 우와 서 잡았다. 아빠보다 용감하네. 한 마리 여기다 올려놔보자. 으아! 나 이거 처음 올려봐.
그만 스트레스 주고 이제 그래, 가자. 그래 얘네 힘들겠다. 얘네는 갯벌 바닷가에서 맞아, 사는 애들이야. 여기다 하고 잘가 잘. 됐어. 아빠 나도 장갑 낄래. 감독님이잖아. 카메라 감독님. 찍고 있지. 나오고 있지. 나오고 있어. 우유 다 됐어?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언제 생긴 건데? 아, 여기는 의왕에 있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진짜 좋네요. 옷만 사러 오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아이들과 뛰어놀고 즐기려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터 잡아라! 여기 되게 좋다. 테이스티 그라운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들어가면 이어져 있는 거야. 새우튀김 맛있겠다. 우와. 허, 이거 먹고 싶지. 이거 뭔데? 우동? 어, 텐부카케도 있다. 와, 일본에서 먹던 건데. 어, 어떤 우동 먹을까? 텐부카케? 서화야, 이거 진짜. 어, 일본 온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뭐야? 아지야. 응? 뭐야? 어묵이야. 와, 여기 맛집이다. 진짜 좋네요. 뭔가 뻥 뚫린 느낌이에요. 오, 시원해. 이런 느낌. 화장실을 찾았다. 오늘은 지난번 파라다스 시티에 갔을 때에 이어 믹스매치 이야기입니다. 수트에 금테 안경, 옥스퍼드 슈즈 이런 느낌이 정석이라면 로퍼, 그리고 양말을 안 신고 타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제일 캐주얼한 안경을 수트에 매치한다던가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줄 때는 믹스매치 활용법이 좋은 것 같아요. 티셔츠 입었지만 그래도 나름 머플러라도 해서 막 입은 느낌이 아닌 느낌을 줬고 당연히 반바지에 운동화를 신어야 될 것 같은 그 분위기를 굉장히 편안한 단화 언라인드로 된 캐주얼한 로퍼를 신었습니다. 뭔가 이런 티셔츠, 반바지, 캐주얼한 복장의 구두 거기에 캐주얼한 복장이 안 어울릴 것 같은 스카프, 머플러 이런 거를 믹스매치해서 여러분도 한번 입어보세요. 처음에 어색할 수 있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옷을 잘 입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그런 느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맨 위에 그렇게 돌려야 커지지. 우와! 선물 채웠지요. 피라 마음에 들어? 복실이는 방석에 누워 떼그러려서 골랐어요. 아빠. 조금만 더 주면 안 돼? 아, 너무 조금인데. 오, 아.